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예전에서 전사한 이후에 바로 묻혔던 월송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나무 빛이 둘러싸고 있고요. 특이하게 소나무 한 그루는 넓게 가지를 펼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가묘자리를 마치 산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네요. 사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긴 했지만 후방도에 이순신 장군이 처음 묻혔다고 하는 건 처음 알게 됐습니다. 8월 초 되게 무더운 날씨인데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고 솔숲 사이로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겨옵니다.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이곳에 장군의 가묘를 설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군사나 백성들이 가장 장군을 모시고 싶어했던 장소가 이곳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장군은 백의종군을 하고 명량해전을 준비합니다. 12척의 전선으로 200척이 넘는 외적을 상대해서 명량대첩을 이끌어냅니다. 너희들이 진정 살기를 원하느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다시 백우종군에서 이곳으로 내려올 때 장군은 이미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2척으로 명량대첩을 승리하고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사실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피하려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고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안전하게 퇴로만 확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후에 또 쳐들어올 그런 싹을 자른다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생을 마감할 곳을 이곳으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끝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참 무인다운 죽음이란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영 선생님이 이 묘당도를 꼭 와보라고 선왕과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게 참 뜻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완도 고금도 가묘 앞에서 묵상을 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